신선생, 와, 제때제때 물이 없어. 왜 물이 없냐고. 내가 말이야, 백김치 담그고, 백김치 내가 신선생 때문에 담그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백김치 담그고, 그거 할 거, 물은 제때제때 떠다 놔야지.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설거지 안 하니까 기운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뭐가 힘이 들어? 선생님, 이거 계단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다. 그리고 신선생, 예. 내가 수건 그, 저기 뭐야, 요번에 예. 우리 그 경주에서, 경주 형님 되시는 분이 보내준 그 수건 얇으리 할 좋은 거, 얇디 얇고 좋은 거 있었는데, 예. 그걸 낱낱이 잘라놨대. 그거 왜 잘라놨어요? 수건은? 그거요? 어. 아, 쓰려고요? 왜 어떻게 쓰려고? 아, 걸레도 쓰고. 반 잘라갖고 좋은 거, 그 걸레 많았는데, 왜 그 얇디 얇고 좋은 거, 내 수건 그거를 왜 잘랐어? 썩은 말이야. 아이고, 죄송했으니. 아이고. 아이고. 수건 같은 거 내가 함부로 하지 말했지. 예. 이 사람 말이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아이고, 힘들네. 아이고. 빨리 갔다 날아요. 그거 오늘 열받겠어 해야 돼, 열받겠어. 에이? 참 죽어요, 내. 나 오늘 샤워할 거니까 물 떠다 올려. 불. 아이고. 불 떼요. 아이고. 그리고 그, 저기, 고무장갑 꽃 달린 거 이건 어디서 났나? 이거 하나 샀거든요. 참 잘 또 산다, 잘 또 사. 에이? 아, 돈 아까운 줄 모르다 말이야. 돈 아까운 줄 몰라. 아유, 힘들어. 아유. 뭐 힘들어요? 에? 뭐 힘들어? 예. Yeah. 빨리 날라요. 예. Yeah. 아니 빨리 오라고! 쓰란 말이야. 동작 봐라, 동작. 아유, 힘들다. 그거 왜 담아? 아, 이게 담가놔야지. 요번에 손님들 왔다 가시고 난 거, 이불 같은 거, 싹 빨아요. 예. 물 퍼다가. 예. 본인 그 덮었던 거, 침낭만 빨 생각하지 말고, 손님이 덮었다가 예. 덮어놓고 간 거 예. 그거 싹 바르라고. 예. 그렇죠. 선생님 예. 지금 몇 바퀴 했었지요? 지금 세 바퀴 했어요. 겨우 이거 갖다 놓고서 예? 선생님 이것들 지금 아유 이제 한 방에서부터 뜯어놓을 거 안 하려고요. 아유 너무 힘들어요. 안 하고 그럼 뭐 할 건데? 어? 이거 이제 빨러 가야죠. 어디로 빨러 갈 거야? 저 밑에 계곡 다리 밑에요. 다리 밑에 그 예. 빨대가 있어요? 예. 거기 가서 이제 빨아가지고 그냥. 그러면, 예. 그러면 이거 빨 힘이 있어야 되니까, 남아 있어야 되니까, 예. 물 그만 떠오고, 예. 빨래 빨아. 한 방에서부터 떠오고 올게요. 빨래 빨아 올래요? 예. 어, 가요, 그러면. 예. 갈게요.
아이고 힘들지. 아 이게 못했네. 아이고 힘들어 시집살.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다. 아유 죽겠어요. 아유 누가 내 대신 물 마른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아유 아유 또 재산을 오는 거라고. 아유 아유, 이것만 뜨고 안 떠요. 못 떠요. 아유, 이놈의 물. 아유. 아유, 이제 3미치의 물에 떠나갔습니다. 아유. 이제 빨래를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 질질 흐르는 그거를 차에다 실는다고? 네. 아유. 아니, 계곡에서 빨래를 하면 무슨 빨래가 된다고? 응? 계곡으로 지금 이불 빨래 들고 가는데 요거를 갖고 가서 밟아가지고 빨아갖고 오라고 시켜야 되겠어요. 우리 법안성 보사 형님께서 놓고 가신 장화인데 이거 계곡에 빨래 밟는 걸로 쓰라고 해야겠네. 아무래도 오늘 오래간만에 날씨가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24일인데 날씨가 오늘 좀 오래간만에 따뜻하네. 햇살도 좋고. 아, 어제부터 비밀스럽게 어디 결제를 하고요. 그리고 자꾸 뭐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뭐 물건을 사들려오고 또 택배를 받으러 가고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제가 준 용돈이 아마 바닥을 드러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수시로 이제 조사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번에는 한 군데 지출이 엄청나게 된 것 같아서. 아이고 신선생 온다. 아이고. 아 이거 노반석 예. 형님이 놓고 간 거. 예. 이걸 가지고 와서. 예. 응? 예. 아, 이거 씻어 가지고 막 꾹꾹꾹 밟아고 해야지. 이 손으로 해서 한정이 없다니까. 아 지금 맨발로 하려고요. 발 시려서 안 돼. 지금 이 따뜻해가지고 괜찮은데. 그래도 혹시나 발 시려면 예. 이거 신으라고 가지고 가요. 예. 그래. 갔다 와요. 빨래 못해요, 내가. 왜? 힘들어요. 뭐 빨래 빨리 하겠다고 지금 다 들고 가는 거 아니었어? 못해요, 못해요. 아이고 힘들어요. 그럼 쉬었다 가요.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거 쉬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아니 크리스마스 날 뭘 쉬어야 되는데요? 그동안 잘 쉬었잖아요. 그런가요? 어. 그동안 뭐 했어요? 뭐 어디 돈 벌러 다녔어요? 어디? 노가다 다녔어? 아이고. 노가다 십장 한번 가볼래? 아, 못 가요, 스님. 그 빨래라도 청소 깨끗하게, 빨래 그렇게 깨끗하게 해갖고 와야지. 손님들 왔다 가면은 그 예. 이불 빨래 다 누가 빨라, 빠나? 예, 알았어요. 아유. 쓸어버려. 아이고. 발 시려서 맨발로 하는 게 힘들어요. 예. 예. 빨리 갔다 봐요. 예. 아, 왜? 예. 뭐 힘들다고 엄살 지키지 말고. 예. 예? 싹 그래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 빨리 하고 그래 와요. 예. 신선생, 예. 어디 갔다 와요? 택배 찾으러 왔네. 뭔 택배 또 시켰는데? 예? 일로 갖고 와봐요. 뭔데? 왜 택배 뚜껑을 왜 열었어? 아, 아몬드 주문했는 거야.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여기 7만 5천 원이네.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돈을 갖다가 그냥 물 쓰듯이 쓰는구만. 예. 에? 유기농이야? 이거 어디서 산 건데? 육아원? 이번에 얼마치 샀어요? 23만원치 정도 샀거든요. 이 사람 아주 그냥 진짜로 막 아니 돈을 노가다하고 돈 버는 사람도 아니면서 예. 그 돈 어디서 생겨가지고 응? 견과류 샀어? 뭐 예, 조금씩 생기는 거 돈. 예. 혹시 단식하신 분 생기는 걸 신선생이 다 그냥 간식으로 다 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사람 말이야 이번에 왔다 간 사람들 예. 돈을 안 주더만은 단식하고 나서 말이야 단식해 놓은 거 숙박비 받아가지고 말이야 예. 돈이 안 들어오더만 이제 견과류를 몇 박스를 시킨 거야? 한 7박스 시켰는 것 같은데요? 이게 30만원어치라고? 아 그거는 피스타치오라고요? 피스타치오 여기도 있잖아 근데 피스타치오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시킨 거야? 예? 아까 그거 아까 뭐야 생 아몬드도 한 박스에다가 이거 예 응? 이거 도대체 뭐야 세상에 이 사람이 말이야 응? 견과류에 눈이 어두웠구만 요 브라질 너트 이 큰 것도 이것도 사,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샀어? 그러니 30만원 들지 또 이건 또 뭔데 우리 이제 견과류 재놓고 먹어 식량이지 뭐 이거 두세 달 먹었지 아, 한두 달 만에 아니 견과류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응? 쫄쫄 굶더만은 이제 감자나 고구마를 대체해야죠 예. 아이고 세상에 보관 잘해요 예. 예? 세상에 이게 방금과는 뭐 아유 세상에, 세상에. 나는 견과류 해도 이런 많은 견과류를. 식사입니다. 아니, 33만원어치. 봐봐, 신선생. 예.
자, 이게 30만 원어치야? 예. 이게 30만 3천 원어치야? 예. 이 사람이 말이야,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말이야, 용돈 주면 그냥, 번개처럼 해치워? 요번에 단식비 준 거 내가 그래, 신선생 아껴갖고 쓰라 그랬지. 이거 한 방에 그냥, 견과류로 다 쓰라 그랬어? 예? 네. 죄송합니다. 30만 원, 내가 이거 세 달치 생활비야! 30만 원이면, 예? 이거 아껴서 먹어야지. 이거 한 방에 그러면 30만 원치 그러면 한 달에 다 먹을 거야? 빨리 말해요! 아, 3개월치 나누어서 먹겠습니다. 나누어서 먹을 거야? 예. 또 번개처럼 다 안 먹고? 예. 그럴 거야, 확실하게? 예. 다시 벌써요. 예. 왜 계산도 안 하고 그렇게 아무 때나 그냥 많이 사? 어? 한 번이라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말이야,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얼마나 지금 시국이 어려운 줄 알아요? 사람은 말이야. 참네. 이제 이거 하고 저기 홍시만 먹어. 이제 가위도 못 산다, 이게. 돈 다 써, 용돈 다 써갖고. 홍시 저기 갖다 놓은 거 있죠? 홍시하고 견과류, 이걸로 3달 견뎌야 돼. 예. 어? 내년 3월달까지. 풀 나오기 전까지, 알았죠? 예. 이 사람 말이야, 이 사람. 정신 차려, 이제부터. 선생님, 이거 개봐야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개봐야. 이게 또 좋은 거라가지고요. A급 견과류거든요. 핵 견과류. 요새 A등급이라고. 최고 비싼 거만 사가지고 프리미엄 견과류라고. 프리미엄 견과류만 샀기 때문에 제가 좀 비싸요. 이 사람이 말이야.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프리미엄 견과류 먹고 살았어? 어? 아, 이제는 그래 먹고 살아야지, 선생님. 그동안에 우리가 맨날 싼 거만 먹었지 않습니까? 질이 안 좋은 거. 내가 알뜰살뜰 살았지. 먹고 살으려고. 예. 그래도 누가 그래, 견과류에 30만원어치 사라 그랬어. 생활비 그래, 전화 왔더니 한 방에 그래, 날려. 이거는 완전 노름한 거랑 비슷해. 어디가? 아, 이거 피스타치오 날 깔려봐요. 에이구. 미리 까가지고 먹어야지요. 에휴, 혼자 많이 까요. 예. 코 터져 죽겠어. 이거나 드시지, 까나는 게. 이 사람이 말이야. 고생하시고. 예. 이거나 드셔야. 맛은 있네. 예. 맛은 고소하지. 오늘은 별비도 내리는데. 하여튼간 서달가는 예. 용돈 없는 줄은 알고 있는데요. 예. 응? 예. 지금 있는 용돈 얌전히 가만히 놔뒀다가 응? 가일이나 사요, 가일이나. 예, 그렇지요. 치워, 막 한꺼번에 막. 내가 요 앞전에 깨는 까는 것만 해도 그 몇 개야? 5개 깠는데. 이것만 해도 벌써 몇 봉다리냐고. 응? 아니, 11봉, 이거는 또 몇 킬로짜리야, 이거? 응? 양도 많어. 400g.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맞지? 1kg짜리 나가는 거. 싸게 치지. 뭐든지 많이 나가는 거를 아무래도 싸게 계산하죠. 이거는 뭐 맛있는 데 그거보다 같은데? 이거 봐요. 아주 좋은 맛인데? 이거 완전 좋은 맛이야. 이거. 달라, 맛이. 아까 먹었을 때. 쓴맛이 맛있는데. 날리는 과정에서 이딴식이 말릴 수도 있거든. 그렇지, 나. 땡글로. 햇 것 같은데, 햇. 그게 더 맛있네. 맛있네. 이게, 소주팜 여기에서 계산해주고, 괜찮은 집에서 딱, 한 군데만 거래를 해. 이쪽저쪽 막,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되게 고소한데? 그럼 기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봐봐. 그 까가고 먹고, 이거하고 먹어봐. 이건 생거 같대. 근데 이거는 아니다니까. 생거 같다니까. 완전 달라. 한번 비교를 해봐. 까가지고 다르지. 이게 아마 말리는 과정에서 아마 다를 것 같은데. 안 말리고 이건 좀 완전 이거 아마 완전 그 식이 말리는 거지 이런 거 고온에다가 달라 맛이 가을하고 맛있네요 고소하게 근데 말 먹으면 신선해 안 좋습니다 견과류는 너무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응? 한꺼번에 얼마나 먹으려고? 응? 이게 없는 사람은 이거 견과류 먹고서 뭐 살지도 못하겠네,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비싼데? 응? 쌀에 비하면 양식이. 아까, 아몬드. 예. 이것도 맛있던데? 예. 아몬드. 생 아몬드. 예. 우리가 유통되는 거라. 뭐, 원래 이거 맛있어. 아니, 뭐야, 이름이? 아, 아닙니다. 응? 마카다미아? 예. 호주에서 나온 거래. 예. 뭐, 되겠네. 아무리 그래 먹고 싶다 해도 뭔가, 응? 한꺼번에, 응? 이제, 고구마 감자를, 견과류를 완전 이제 대체하게 됐네. 없어요. 이제 고구마 좀 남은 거는 생으로 까서 예. 생으로 먹으면 되고, 예. 과일하고 견과류하고 그래 먹으면 되지. 예. 한꺼번에 이런 너무, 영양가 넣은 거 너무 많이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된다고. 예. 응? 그거 나온다니까? 됐어요. 단백뇨 나온다고, 단백뇨. 정신 차려요. 요즘 과일 같은 거 갈아 넣어볼까요? 한번 갈아가지고 썰고 좀 바나나하고요. 이런 거 넣어가지고 위에. 출출할 때 먹고는 뭘 출출할 때 먹어. 밥 때만 딱 먹는 거지. 응?